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 권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요와 금 제단과 관요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의 의복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에봇을 만든 후에 겉옷, 속옷, 관, 띠, 관을 붙이는 패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과정은 어렵고 또 입고 거동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입는 옷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정하신 옷 외에는 다른 어떤 옷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본문은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것은 순종 없이 거룩해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의 성패의 여부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되어졌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입니다. 아론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드는 제사장의 옷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제작되는 것이 머리에 쓰는 두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건에는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겨놓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에 관한 모든 일들이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이것은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의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은 무엇보다 성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준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옷 하단에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은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늘 의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예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의 모든 과정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마무리되었고 그것을 모세가 최종 확인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을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자원하고 순종함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기에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본문의 성막은 제작되는 모든 과정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이와 같이 순종만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르는 믿음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하루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